옳지. 잘했어.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. 근데 그때, 아, 잘했어.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지배적인 느낌의 칭찬? 옳지. 옳지. 잘했어. 우두머리로서의 그런 약간의 지배적인 에너지를 네. 전달하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다시.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 새끼 강아지 때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주는 연습은, 자, 다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껴놓으신 상태로요. 네, 몸을 꾹꾹, 귀도 꾹꾹, 잇몸도 많이 만져주는 거예요. 그리고 싫어하는 신체 부위를 어렸을 때 많이 만져주는 건데, 성견이 돼서 이제 자기가 힘이 더 세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조금 더 단호하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다리 사이에 껴놓은 상태에서 옳지 하고 한번 먹을 거 주고요. 옳지. 근데 이 과정에서 먹을 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살이 찔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옳지. 한 뒤에, 자, 이때는, 좀 하네스를 채워 놓으시되, 하네스의 윗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, 옳지. 옳지. 자, 몸부림치고 힘줄라 그럴 때는 딱 고정시키셔야 돼요. 빠져나가면 안 돼요. 옳지. 옳지. 싫어하는 신체 부위가 특히나 이제 발 쪽은 되게 거부 반응이 네, 심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발쪽 위주로 좀 자주 해주시고, 입 주변에 엄청 심하거든요. 좋아요. 제가 입 주변도 알려드릴게요. 또 먹을 거를 주고요.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미용을 거부할 정도면 사실은 조금 심한 편이기는 해요, 입질이. 근데 지금 이거 보호자님이 충분히, 케어하는 방법만 아시더라도 충분히 집에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때 딱 확실하게 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, 다리 사이에.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. 좀 약간 이럴 때는 지배적으로요. 네, 옳지, 옳지. 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을 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. 한 부위는. 자, 그리고 강아지 얼굴 쪽 비껴줄 때는 이런 일자빗을 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래턱을 손 이런 상태에서 엄지랑 검지로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세게 누르듯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될 정도로만. 자, 이 상태에서 옳지. 처음에 빗질을 하실 때는 이런 얇은 부위보다는 좀 이렇게 틈이 있는 네. 빗으로 이런 식으로 옳지. 옳지. 자, 이때 막 몸부림을 치죠. 이때도 쉿 통제해 주시고요. 옳지. 잘했으면은 다시 한번 손에다가 네. 껴놓고 먹을 거 한번 주시고요. 옳지. 아이고, 싫어? 괜찮아. 옳지. 옳지. 또 이렇게 하고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몸이 경직되거든요, 강아지가. 네. 그러면은 그때는 옳지 하고 마사지 하듯이 목 쪽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거예요. 옳지. 옳지. 잘했어.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. 근데 그때, 아, 잘했어!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지배적인 느낌의 칭찬? 옳지! 옳지! 잘했어! 우두머리로서의 그런 약간의 지배적인 에너지를 네. 전달하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다시, 쉿!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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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들이 사람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만약에 약하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런 것도 다 눈치를 채거든요. 또한 가지로는 이제 발톱 자를 때, 자, 이런 식으로 평소에 발을 꾹꾹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꾹꾹꾹, 꾹꾹 많이 만져주시고, 쉿! 자, 딱 잡으신 상태에서 괜찮아. 옳지. 옳지. 하나 자르고 먹을 거 주고. 하나 자르고 먹을 거 주고. 이걸 반복하셔야 되는데 가장 포인트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다리 사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. 막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그런다. 가슴 쪽, 이 상안부 쪽을 쉿!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시. 자세가 안 되면 어떻게 제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? 이렇게 딱 끼는 자세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 부분은 한번 볼게요, 이따가. 자, 이런 식으로. 옳지, 옳지, 옳지.
칭찬해주고 옳지 이런 식으로 또 몸부림 치니까 다시 한번 꾹꾹꾹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. 자, 귀 청소까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때도 한 손 엄지로 잡으신 상태에서 귀 세정제를 귀 청소하는 거는 비숑 애들 되게 싫어요. 일단 왜냐면 귀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눌려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고 자 귀에다가 흘려보내듯이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. 흘려보내 주듯이 그 다음에 다시 아래턱 받쳐준 상태로 꾹꾹 꾹꾹 이 소리가 나야 돼요. 네. 꾹꾹 하고 귀를 이렇게 접는 거죠? 이렇게. 네, 귀 쪽을 이런 식으로 안쪽을 꾹꾹 줘요. 근데 이러는 과정이 단지 위생 관리할 때 입질을 예방하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에요. 서열 잡는 거예요. 힘을 과시해주고 우리 보호자님의 힘을 과시해주고 서열을 잡는 목적이라는 거죠. 옳지. 자 이렇게 얼굴을 돌리려고 그럴 때 확실하게 쉿 잡아주시고요.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다른 분이 뭐 여자친구분이 해주셔도 좋아요. 먹을 거 반복적으로 네. 주세요. 그리고 옳지. 귀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. 네. 귀 관리, 그러니까 귀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자, 괜찮아. 옳지. 하실 때는 너무 면봉을 깊게 넣으면 귀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. 네. 이 내이 안쪽에는 이제 달팽이관이랑 정전기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깊지 않게 겉에 부분만 닦아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네. 자, 이런 식으로 항상 케어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또 한 가지. 청소는 얼마나 만에 한 번씩 해요? 귀 청소는 2주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한 돼요. 지금 이 기상태면은 네.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. 네. 귀에 뭔가 염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병원은 한번 꼭 다녀오시고요. 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꼬리 만져주는 것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꼬리. 옳지. 옳지. 잘했을 때는 충분히 애정을 주고, 옳지. 칭찬하고 먹을 거 준다. 네.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. 관리하는 거. 자, 글쎄요.